아직 한 코스가 더 남았습니다.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, 나도 웬만큼 먹긴 먹었는데. 고깃집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. 아니, 내가 고깃집인데 내가 웬만큼 지금 우리 매디문 먹은 줄 아냐? 저희요, 껍데기하고 고추장찌개하고 밥 좀 주세요. 마지막 인디움 껍데기로 가야 돼요. 야, 껍데기도 통으로 이렇게 됐네. 여기 또 껍데기 양념을 주시잖아. 네. 야. 이 돼지 껍데기 요리를 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? 네. 맞아, 다이어트 때 껍데기는 먹잖아. 그렇죠. 콜라겐도 많이 들어있고. 이게 보통 껍데기는 또 방심하면 막 팡팡 튀잖아요. 네. 그렇죠.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초벌해주고 재벌까지 해줘가지고 절대 안 튀어요. 네. 한 번도 튀는 적이 없어요. 그럼 저기는 이성끼리 못 가겠네요. 왜냐면 그거 탁 튀길 때 탁 튀길 때 괜히 무서워. 아, 근데 이걸 또 배가 부른데도 구우면 또 침이 넘어가네. 아. 그냥 생걸로 한번. 아우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다. 어떻게? 태연으로 버무려줘. 그렇지. 태연으로 버무려줘. 그렇지. 껍데기 진짜 좋아하거든요. 가끔 딴 데 가면 좀 누린내 나고 물컹물컹하고 그러는데 그치. 되게 쫄깃쫄깃하고 누린내가 안 나요. 그래서 좋아. 자, 뭐 제가 이것도 더 있습니다. 또 있어? 또 뭐 그 가방에 뭐 나오노 또 이번에는. 이번에는 아니 이게 참치를 어떻게 참치를 뭐 어떻게 먹으려고 이것도 참치를 저만의 해? 방법인데 요즘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더라고요. 이게 와 저렇게 드세요? 어? 아, 쌈장! 쌈장에 참치가 어울리나? 이렇게 좀 섞어주실래요? 시켜서. 잘게 섞어주시면 더 좋아요. 이렇게? 야, 이 쌈장에다가 또 참치를 넣는 거는 또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다, 야. 진짜요? 그렇게 해가지고요. 껍데기에다가 요거. 응. 요렇게 이거를 놔요. 넣고. 하고, 쌈장에 묻힌. 쌈장에. 요거를. 참치를 얹고. 올려주시고. 그다음에 생마늘. 오~ 생마늘도 취향에 못 드시는 분들은 그냥 살짝 구워주셔도 되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여기 이제 껍데기 참치 까나페라 그래가지고 껍참까. 껍참까. 지금 지어낸 거지. 아니, 껍데기 참치 까나페. 바뀐 거 같은데. 네. 그래서 이 T자만 있어. 나 먹어봐. 맛있어요. 되게 맛도 맛있는데 마지막에 생마늘을 느끼하면 또 잡아주고. 맛있어. 아, 너무 잘 먹었다 이거.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어. 이렇게 쫄깃하고. 아, 저 가방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요리가 다 되는데. 다 되죠. 어디까지는?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고기 다 먹고 예를 들어 속이 좀 니글니글하다. 밥 시켜 먹기 그러면 이거 바로 해가지고 커피 대신에 종이컵은 다 있으니까 커피 대신에 밖에 안 보이잖아요. 커피인 줄 알아요. 대박이다 진짜.